guy looking for the perfect lover. The kind of love you only see. 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커피랑 관련된 제품입니다. 이 영상을 다 보고 난 뒤에는 아마 제품에 혹하게 되실 것 같아요. 저도 이 제품을 사용하고 그냥 바로 빠져들었거든요. 자, 지금까지 제가 올렸던 영상들을 보셨던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제 커피 사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다양한 커피 머신, 커피 메이커 등 다양한 커피 관련된 제품을 사용해봤다는 것이죠. 제가 집에도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기는 한데 확실히 맛있어요. 맛있는데 관리하기가 엄청 귀찮아요. 그러다 보니 집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커피들을 내려 먹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모카포트를 직접 가끔씩 내려 먹긴 했었는데 이 모카포트가 생각보다 되게 간편하고 정말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제품은 모카포트를 활용한 제품인데 이 모카포트를 보다 편리하고 간편하게 누구나 쉽게 라떼 아트까지 가능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우유 거품기까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정말 신박한 제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6월 말에 국내 정식으로 출시된 예정인 제품인데요. 7앤미 듀얼 에스프레소 머신입니다. 우유 스팅기까지 통합되어 있죠. 일단은 이거랑 관련된 제품을 제가 국내에서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그 소리는 국내 최초로 출시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보니까 그 미국의 대표 클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그 인디고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었나봐요. 그 제품이 국내에 이렇게 출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품 진짜 잘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거 사용한 뒤로는 집에서 머신들을 사용을 안 해요. 이게 진짜 너무 편하고 관리하기도 편했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제품이냐, 도대체 무슨 제품이길래 초반부터 이렇게 막 밑밥을 까냐, 제가 쭉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일단 원터치 듀얼 머신으로 에스프레소 추출이랑 그 다음에 우유 스팀까지 총 3분이면 그냥 마무리가 됩니다. 진짜 최적의 성능으로 딱 만들어져요. 거기에다가 단순히 뭐 그냥 에스프레소만 만들어준다 뭐 그런 게 아니라 다양한 모드들이 있거든요. 뭐 기본적으로 에스프레소 모드가 있고 그 다음에 마키아토, 카푸치노, 라떼 아니면 우유 스팀만 별도로 이런 식으로 총 5가지 프로그램 모드가 존재를 합니다. 저는 이 에스프레소 추출도 에스프레소 추출인데 진짜 우유 거품기, 그 우유 스팀기가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자동 우유 거품 설계로 인해서 그 기본적인 우유 말고도 미국 같은 경우는 우유 종류를 되게 많이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두유도 가능하고 아몬드 밀크 막 그 외 다양한 우유 제품들도 여기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보면 국내에서 그 우유를 잘 못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면 커피만 먹기 조금 안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막 이런 우유 기반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음료들을 만들어 먹을 수 있다 보니까 일단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정말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우유 거품기를 돌릴 때 막 다양한 가루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티나 아니면 미숫가루 이런 것들을 같이 돌려도 정말 잘 분해되고 정말 맛있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루만 있으면 그냥 웬만한 음료는 다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우더 종류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캡슐 머신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커피 가루를 활용해서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커피 원두나 그 가루 관련해가지고 리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커피 가루를 여기다 넣어서 내 기호에 따라 커피를 만들어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리스타 퀄리티의 그 자동 제어로 만들어진 그런 기계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직접 내려 먹는 것보다 솔직히 맛이 더 맛있더라고요. 이거 커피 맛 딱 보게 되면 다른 거 못 먹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세척하는 것도 정말 편한데 이건 제가 좀 이따가 영상으로 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안쪽을 보시게 되면 그 용량 눈금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눈금선에 맞춰서 그냥 양을 맞추다 보면 그냥 딱 바로 나와요. 그냥 카페에서 시킨 것처럼. 그래서 커피를 전혀 모른다 하더라도 그냥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7앤미 듀얼 에스프레소 머신입니다. 그 이외에도 이 제품을 딱 보게 되면 그냥 딱 이쁘죠. 그냥 진짜 그냥 이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인테리어 용으로도 그냥 안성 맞춤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 좋아하는데 어정쩡한 에스프레소 머신이나 어정쩡한 커피 머신을 두는 것보다 그냥 이거 하나 더 두는 게 전체적인 홈 인테리어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양한 커피 맛을 이제 경험을 했잖아요.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거 대비 어떤 게 장점이다라는 게 확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캡슐 커피보다는 원두 자체가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진한 맛, 그 진한 맛이 확실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 7앤미 제품이 훨씬 진하고 깊은 맛을 느낄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품이 단순히 모카포트
막 이것만 돌려주는 제품이 아니라 우유 거품기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카페에서 먹는 그런 라떼 맛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만약에 요 스킬이 있으신 분들은 라떼 아트까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그 거품이 정말 예술이에요. 제가 머신에 있는 스팀기로 개인적으로 라떼 아트를 해보려고 몇 번 했는데 뭐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아니 대부분이 아니라 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와 이거 연습하면 라떼 아트 좀 만들 수 있겠는데?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제가 캡슐 커피 관련해서 리뷰를 한 적이 있었죠. 이게 플라스틱 쓰레기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리필 캡슐을 리뷰를 하면서 캡슐 커피 머신을 사용하는 네, 그런 리뷰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제품, 뭐 커피 필터 없지, 청소하기도 너무 쉽지, 그냥 뭐 버릴 게 없어요. 그 소리는 친환경적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생각하시는 분들, 캡슐 커피 머신보다는 이 세븐앤미 듀얼 에스프레소 머신이 훨씬 더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맛도 더 맛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을 계속 지금 사용해보면서 맛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안에 스마트 제어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어서 그런지 언제나 같은 맛을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그냥 맛이 균일해요. 카페에서 사먹는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실제로 사용을 하는지 영상으로 담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렇게 영상을 보신 것처럼 워낙 간편하고 빠르게 그 다음에 균일하게 커피를 만들어 주다 보니까 정말 다른 에스프레소 머신은 사용하기 힘들겠다 그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일단 2021년 6월 말에 본격적으로 출시를 할 제품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입을 고려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븐앤미 듀얼 에스프레소 머신, 이 제품을 누구에게 추천을 해드릴까 그런 고민을 잠깐 해봤는데요. 일단은 집에 커피 머신을 두고 싶으나 커피를 잘 못 내리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이 제품 사용하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 외에 저처럼 라떼를 먹고 싶긴 한데 그 우유 스팀기를 사용하는 게 워낙 어렵거든요. 특히 뭐 공식적으로 그런 것들 배운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우유 스팀기를 잘 사용 못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그런 것조차도 구경한 적이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 세븐앤미 듀얼 에스프레소 머신을 사용한다고 하게 되면 정말 아마 매일 라떼를 만들어 먹고 계시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설명드리긴 했었는데 환경 관련해서 캡슐 커피 머신 같은 경우는 확실히 플라스틱 쓰레기가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플라스틱 재활용도 안 되고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되다 보니까 환경을 생각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캡슐 커피를 먹기 부담스러우신 분들, 그런 분들을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모카포트. 네, 모카포트로 커피를 즐기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보면 살짝 위험하거든요. 가스레인지에다가 불을 켜가지고 거기에다가 달궈서 그 압력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인데, 이게 어쨌든 불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화재 위험에 노출이 항상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제품은 딱 알맞은 온도로 모카포트에 그 에스프레소를 추출을 해주다 보니까 정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 라고 보여줬기 때문에 모카포트로 커피를 즐기시는 분들, 네, 이 제품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세븐앤미 듀얼 에스프레소 머신, 그 우유 스팅기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 제품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